드디어 밤이 되었구만. 아, 이 망할 놈의 상자. 계속 떨어지고. 아, 이제 이사를 한번 가보실까. 그쵸? 으아, 배가 출출하구만. 어? 아니? 저게 딱 도시락거리가 있고. 아, 때마침 배도 출출했겠다. 저 녀석이나 먹고 가야겠다. 저기요? 룰루랄랄라. 아유, 드디어 끝났다. 아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잉여맨 씨. 오늘도 열심히 일을 돈을 벌었습니다. 하. 아유,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 이쁜 딸하고 우리 이쁜 여보가 날 반겨주겠지. 저. 어? 근데 그나저나 우리 집 옆에서 저 수상한 사람은 뭐지? 헐. 이상한 집을 나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옆집에 아무도 안 살았었는데 뭐 이사라도 온 건가? 근데 이사로 왔는데 이 밤 10시에 어? 짐을 나르는 건 좀 이상한데? 뭐 이삿짐을 나르는 건가? 아이, 아이, 아이 정말. 아이, 좀 바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빨리 들어가야겠다. 아, 여보, 유루야 나왔어. 아, 여보 왔어. 아, 우리 이쁜 딸. 그래, 아빠한테 뽀뽀. 아싫어. 아, 그래. 요리야, 근데 밤 10시인데 엄마랑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 나 엄마랑 무서운 거 보고 있었어. 무서운 거? 드라큘라. 옆집에 드라큘라? 여보, 너무 옛날 영화를 보는 거 아니야? 아유, 근데 TV에서 재방송 해주길래 봤지. 얼마나 재밌는데. 옆집에 드라큘라가 이사온다니, 뱀파이어가. 말도 안 돼. 생각해보니까 아까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야, 우리 옆집에 이사온 것 같더라. 이사? 아, 내가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밤 10시에 짐을 들고 막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 같던데. 이 시간에?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가 착한 이웃으로서 옆집 사람을 좀 도와줘야지 않겠어? 그러면은 여보가 맛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줘. 아이, 그럴게요. 그러면 내가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갈 테니까 그러면 요르랑 여보가 먼저 가서 인사 얼굴 도장 좀 찍고 도와주고 그래요. 아, 알았어. 그러면은 요르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옆집 아저씨를 도와주자. 그래, 원래 이웃사람끼리 이렇게 도와가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옆집에 사는 잉여맨 가족인데. 예. 아, 요리 아빠 인사해야지. 예의 바르게. 안녕하세요. 아, 저희 집 딸이에요. 이쁘죠? 이쁘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좀 이거 한밤중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짐 좀 날라드리려고요. 이사 오신 것 같아서. 이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구나.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아, 이 양반이 또 쑥스러움 탓이네.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직접 옮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밤에 온 거거든요. 아무한테 도움받기 싫어. 네? 다 해줄게. 다 해줘.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그래요.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여러분들. 자. 어이구, 어이, 짐이 무겁네, 아저씨,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짐, 안에 있는 짐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옮겨주세요. 아시겠죠? 뭐, 중요한 거라도 있나봐요. 아유,
뭐 하여튼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 우리가 좀 조심히 나르자. 더 힘 진짜 세요 아저씨. 굿바요. 살금. 아 뛰지 마.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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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이고. 아저씨 이거 어디다 놓으면 돼요? 근데. 아이 거실에다 아무데나 놓으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어 뭐야? 아니. 아이 자식. 죄송해요. 아저씨. 아니. 잘린 게 뭐예요? 잘린 게 뭐냐고 이 양반! 당신 설마? 이 녀석들 걸렸구만. 너 음란마귀를 아십니까? 음란마귀요? 음란마귀? 네, 모든 사람한테는 음란마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음란마귀를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아, 그 음란마귀가 좀 많아서 여러 개를 갖고 있죠. 아, 음란마귀구나. 아, 오해를 했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5만원은 나는데 이 5만원 제가 가져도 될까요? 아, 그 5만원이요? 네네. 네, 신고하기 전에 내놓으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보, 야, 별거 아니었어. 음란마귀였어. 얘들아, 빨리 지금 내려놔. 자, 이거! 오 마이 갓! 정말! 아니, 이게 뭐야! 죄송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 전기톱 뭐야? 이 평범한 가정집에 이런 전기톱이 왜 있는 거야? 너 설마! 아, 혹시 여러분들은 전기톱에 대해서 아시나요? 전기톱이요, 네. 뭐죠? 이 녀석은 엄청 좋은 엔진으로 초당 180회를 도는 아주 굉장한 회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든 잘라버릴 수 있군요. 아 그렇죠. 저는 이 전기톱으로 항상 면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 면도 칼이시구나.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여보 그냥 면도하는 칼이네 여보. 아유 놀랬어. 아유 시끄럽네. 아 일단은 그러면 빨리 짐을 계속 날라보자고. 아이고, 이거 많은 짐들이 있네요. 자, 아이고, 뭐 짐이 또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여기 또 있네. 아이고, 빨리 날라보자고. 아이고, 무거워라. 야. 아이고, 정말.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아저씨. 이거 뭐야? 이 귀엽고 깜찍한 이 토끼 인형 뭐야? 설마? 아, 이 인형은 말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꼭 안고 다니는 토끼입니다. 아 토끼기 내 인형도 토끼인데. 아니요. 이 토끼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네. 뭐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다 사냥꾼들이셔서 네. 실제로 인형을 구할 수 없어서 이거는 실제 인형을 구할 수 없어서 야생에 있는 토끼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르고 있답니다. 아 네. 살아있는 토끼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오해를 했네요. 네네. 근데 이 제발 떨어뜨리지 좀 마세요. 근데 이 돈다발은 뭐죠? 제가 가져도 되나요? 아 정말 토끼기로 맞아보셨나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이 꼬마가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 아저씨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뭐야 이거 심장 아니야 심장? 아니 이 마스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설마 너? 이 녀석들이 결국 그것까지 봐버렸구만. 이 녀석 설마 너? 너? 이 녀석들. 너? 너 이 녀석? 그건 모르겠어. 너 이 녀석. 아니 거기에 관이 있잖아. 관으로 드립을 치라고 왜 하필 알았어. 너 이 녀석 설마 이 관 뭐야? 이 관쟁 뭐냐고? 너 이 녀석 설마? 설마? 여러분들은 관심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관심법이요? 네. 아 제가 요즘에 또 취미를 갖고 있는 게 관심법이거든요. 관심법. 관심법. 그러니까 관심법을 익히려면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자기 위해서 침대를 구입하지만 저는 이 관에서 명상으로 돌을 닦으면서 관심법을 갈고 닦고 있답니다. 아 오해를 했네. 요리야 잘 들었지? 관심법에서 배운 거야 지금. 나는 어려서 그런가 몰라. 아 어쨌든 아저씨 뭐 짐도 저희가 다 날라드린 것 같은데 그쵸? 아 이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가세요. 제가. 아 갈까요? 네네네네. 아 근데 이거 뭐 아까 안 드린 것도 다 드릴게요. 뭐 이상한 것도 많아가지고. 네. 아 뭐 짐 다 날라드렸나 모르겠네. 어? 아 다 날라드렸네요. 아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저씨. 네네네. 아우 이제는 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네. 올라올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2층? 아저씨 그래도 우리가 좀 놀러 왔는데 그래도 집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되나? 어? 아유 그 저희 집은 네 2층은 없어요. 1층만 있거든요. 어 요리야. 너 그 눈빛 뭐야? 너 그 눈빛 뭐야? 아, 얼른 내려와! 아 왜요? 아 저희 집 딸이 보고 싶다고 하네. 아이 안 돼요. 아 난 가기 싫은데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안 되나?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아 알겠어. 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까탈스러우시네. 이거 집도 집도 도와줬는데 집 나르는 것도. 그러니까. 어? 아저씨 2,000원을 제가 집 나르는 값으로 가질게요. 아 그럼 나도 하나 가져가야겠다. 뭐 가져갈까? 어? 아이 사람들이 정말. 아이, 아저씨 왜 왜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왜 비키니가 있지? 이거 아저씨 거예요? 아 제가 또 이제 여성용품을 좋아하거든요. 아 완전 변태네. 진짜 착 갈라붙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 일단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와 이거 완전 좋네. 여보 이제 가자. 여보도 하나 챙기고 가. 아이 그러면 수고비로 하나 챙겨야지. 수고비로. 아이 사람들이 가지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이 나는 이거 가져갈래. 인간 심장이래요. 인간 심장.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아저씨? 아 제가 또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와 보면은 마녀가 맨날 하울의 심중을 내놔! 와 이 아저씨 완전 신기방기한 아저씨네. 어쨌든 이웃집 아저씨니까 우리 잘 지내봐요. 잘 지내봐요. 아, 네, 네, 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하는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빨리 가자.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잠깐만 가기 전에 음식은 주고 가야지. 음식 챙겼잖아. 여기 마늘빵하고 마늘 케이크 있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 마늘 케이크 이거 우리 집에서 완전 좋아하는 건데 이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뭐야? 당신들이 다 가져가세요. 다시 오지 마. 뭐야? 우리 성의를 무시한 거야? 우리가 짐도 날라주고 어? 그랬는데 완전 아빠. 어. 왜? 처방 받았으니까 됐어. 집 가자. 아 어쨌든 나도 이게 비키니가 마음에 드니까 괜찮아. 아유. 어쨌든 뭔가 이상하고 수상한 아저씨라니까. 그치? 아 구글자 이제 맞는 소리야. 이상하긴 했어. 드디어 갔구만 저 가족 녀석들. 아, 저 녀석들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내 정체를 들킬 뻔했지 뭐야. 아, 저 가족 녀석들 때문에 배가 너무 출출한 걸. 2층에 가서 배나 2층에 가서 먹을 거나 먹어야 되겠구만. 그 가족 녀석들 가장 중요한 데를 하느라 갔구만. 아 정말 다행이야. 이 2층에 올라갔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굿 스멜. 아 이 동네는 정말 좋은 피가 많단 말이야. 이 동네로 온 걸 정말로 좋구만. 아 오늘은 어떤 녀석을 먹어줄까? 응? 너? 너라고? 아 그래 오늘은 너로 정했어.